선생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한 복음 18장 1 1 1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laughs>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 베드로 들어,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습니나 평안하십시오. 저주 <목소리> 당신은 세계 <세계사일> 살릴 선교사입니다. <목소리>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향수나 황량지대처럼 우리의 전예바. 오늘 일부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이 곡이 이렇게 불려질 수 있구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는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한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님주원 uh,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주간 미주대학 수련회와 캐나다 렘넌트의 은혜 받고 또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소리>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초강대국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어,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어, 사실 강대국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이유들을 또 새롭게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但是我反而面定了是真的要神去做工的地方 어, 사실 미국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어, 당연히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교회가 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심지어 ,所以 교회 운영이 안 되어지니까 결국 교회를 매물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그 어, 교회를 예전에 에덴 장로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사들여서 지금 이름을 바꿔서미 장로교회로 해서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자가 원래는요. 이덴 장로교회. 현재我们买来之后改名的叫鼎峰长老教会. 이번에 집회가 거기에서 진행되어졌고요. 많은 미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렘넌트로 자라났던 지금은 교수가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렘넌트 대회로 진행되어졌었습니다. 사실 캐나다도 보니까 뭔가 길거리마다 너무나 지저분이 하고요.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这个国家很多品啊이 캐나다 리얼먼트 집회가 이루, 어, 이루어졌던 그 기간은 캐나다의 국경일이에요. 이이的候他 캐나다 공휴일로 캐나다 데이를 해서 모든 관공서 모든 기관들이 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데그 아 쉬는 시간에 진행되는 것은 동성애 축제들이 길거리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日子可以看到路全部是同的아예 호텔이나 모든 건물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이 다 세워져 있고요 저희들이 집회가 진행되어진 교회도 사실은 교회 마당에 들었으니까 동성애 표시가 되어 있어요我们使用的这个的这个场所他们也是教会里面的 교회인가 싶 들어가봤더니만 안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아, 我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모든 종교에 좋은 말들 다 모아 가지고 문을 만들어 놓았고요. 看到就是各的宗教啊了各的可的好的言 어, 그러면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아예 동성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나 주이이 그래서 가르록 재앙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看到在这样的现场也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 저거 이은서 재앙 가운데 빠지는 민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가지를 내는 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아닌것이구나 아, 지음 가진 남은 자 렘런트를 일으켜서 그재앙에 빠진 현장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많은 우리 레몬트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미국에도 많은 우리 레몬트들이 일 미국에도 많은 우리 레몬트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미국에도 많은 우리 레몬트들이 일어나고 도 미국에도 많은 우리 들어나고도미국이일어요 실제로도 에도 많은 우리 레이 일어나고 고요 실제로도 미들이 일어나고 있요 실제로도 미도리트들이일어나요 실제로도 미국에도 많은 우나고고요 실제로도 미국에도 리트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미국에도 많은 우리 이나고 있고요. 실제로도 미국에도 많은 이일요 다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돌아가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的候跟我的 <놀람> 자기들은 이, 교회에서 지금 많은 그먼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순 없다 했어요. 가 <놀람> 너무 그러나 있는 가정 현장에서 매주 나오는 본부의 흐름 강단 메시지는 놓치지 않고 있다 했어요. 但是每一周在家庭当中没有错失本部出来的话语跟信息。근데그분이간절한마음으로부탁을했어요但是他带着恳切的心拜托我。본인들은영상을통해서나오는본부말씀을가지고인도를받지만은우리아이들이말씀을받을데가없다고他说自己是通过影像看本部的信息流象，但是自己的孩子却没有做礼拜的地方。어린아이들이세명이었어요有三个小孩子。같이인사를들었는데그어린아이들이

정말 우리 어린 후대들 랩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그 세계 리더와 세계 랩넌트에 놓고 우리 장론들 중심에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现在我们教会长老中心在进行世领袖大会与世界大会进行的祷告 그게 맞춰지면 우리 하나 레븐드 대회도 진행되겠죠. 之后我们大会 우리 온 교회가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我们教会为我们的后代真的要去做整体祷告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의 그것만이 이 시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중한 답입니다. 才是能解代殃的答案 영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넌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교회의 중한 자리 속에서 귀한 일에 순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은中하는角色. 모든 흩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릴 참된 복음 가진 렘런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하나님이이 일에 우리를 쓰시도록 부르신 것입니다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就是祝福 정말 우리가 조그만 헌신과 기도와 물질 들료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드려졌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발판 삼고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자라난다면은 그만큼 축복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就是的成代的 어, 특별히 우리 교회 중년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 특별히 미주 대학 수련회 때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셨습니다. 자에서가장 중요한 가지고 있으면서 찾아내야 될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렘런트들은 가정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나가라 했어요. 실 우리 후대들이 제일 불평하고 또 어떤 면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배경인 가정의 배경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랩런터들이 가정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의 상처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 속에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가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또 학업을 통해서는 미래 망대를 준비하라 말씀했습니다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의 망대를

다업자의 문제들 가지고 있고요. 을 가지고 있고요. 현장의 문제들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중요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렘넌트 대회에서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 자체가 기업이다 해서. 그래서 기업인 렘넌트들이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 말씀했습니다니다그로 top r a 의 응답을 놓고 도전하라 했습니다让你们拿着의 <목소리> 응답을 놓고 학업들을 작품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그러면서 <목소리>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말씀했습니다이게 우리가 남길 유산이다 말씀했습니다说这是我을 어, 위해서 또 캐나다 현장을 위해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만, 메시지입니다만은 우리 모든 후대들이 또 우리 또한 붙잡아야 될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언약으로 붙잡는 귀한 축복이 우리 램눈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些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做了神的事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최고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받았습니다그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행복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교제로부터 나오는 행복을 누리는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人就是在神的交中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누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세계를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고요. 我生命 창세기 2장 1 7절에약 은약, 어, 선악가의 은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我果的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자가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신의 화이든지 혹은 속신의이신의원리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사단의 유혹의 말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몸은 이데 창세기 3장의 을 통한 사단의 유혹을 인간이 받게 된것이죠 인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지게 된것입니다个选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사단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两个选择是要跟随神的话语还是要听从撒话 결국 우리 조상 아담과 화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사단의 말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요. 하나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요.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잔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改 사단의 질녀. 사단의 잔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다은不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은 하나님 이런 인간에게 다시 살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人活的道路 우리에 살 길을 주셨는데요. 活的道路.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창의의 이것이 우리의 활출애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1 <목소리> 8절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사야 7장 14절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이사다상가잉태 아들을 낳으니그 이름을 임이라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로마 속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을 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살릴 수 있는 언약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1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주는진입는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의신분改成为了神的儿女能够享受神赐给的祝福 그리스도로 말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는 예수것神的爱与神的恩典은는 그리스도로 받았다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참된 감사를 해보가는

오늘 본문 1 8里面讲的就是耶稣被抓的场面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在今天本看到有为自身而活的人 먼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가론 유다가 나오죠.首先为了自身利益而活的加利人犹大.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에 가론 유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到7 가론 유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就是 아마 계산이 빨랐던 것같아요 그래서 돈계를 맡았습니다负责 다시 말하면은 재정의 모든 것들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론유다였습니다就是负责所有的财政 그런데 이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훔쳐서 사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사용 오늘 일주일 안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런내용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6월 7일 전에. 베데레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유예그거은 바로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있는 고향입니다. 넘어 그就是死了又活起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옵니다. 여와 근데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의 방문 앞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마리아 나사로 향고자기 머리로

이 비싼 향료를 팔면 300대나리온 이상이 될 것인데 그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데 실제로 가론주다는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땡뿔에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라 했습니다. 다시 계를막고 그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 바로 가둔, 가론 유대였습니다. 결국 이 유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의 대제사장과 장녀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시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유다는 군대와 무리를 이끌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삼 절에.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절에 스스로 리다 했어요 아 7장 3절에 곧후 그리고 4절 5절번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45절 卖了无辜人的血说自己是有罪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사용하는 이 일에 이용당한 사람이 바로 가론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所以在约1 3장2절마기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가론 유다.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용한 유다, 자기 그래도 자신의 삶이 비참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답을 내리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어떠든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 것을 아세요? 이如果 그러면서 오늘 일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생각을 따라

그런데 이들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고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피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일을 대신해서 맡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자, 之间去祭的人就是大祭司长마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중就是大祭长他们是仰望基督等待基督的人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 바로 또 안나스는 대제사장이면서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今天本문에 나오는 가야바他們沒有辦法相信耶穌基督反而去殺害耶穌基督.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인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야라 가야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쫓아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우리되신가하는것입니에야 합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대다 고통의 때가 오느냐?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의 때가 오느냐?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목소리> 의사를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여론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나와요그 사람이 누굽니까빌라도총독입니다就是比多督2 8절에 40절에 빌라도 총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2 8 4 2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그런데 유대인들의 여론과

여론과 분위기를 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놓게 된것입니다今天作督的比拉多也是一因所以反而把耶在十字架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늘고백하잖아요在信여론과 분위기 속에 속아서 결국은 예수를 죽는 자리에 내어놓았던 빌라도였습니다.

정탐군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 4장中有探去迦南地做王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맞도록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통곡 여론의 말을 들었으 그래요. 이들 그래서 대책을 세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한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이러분 우리는 여론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많은 부분에 실수하게 되고 착각에 될수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말들이 이런 말처럼 말들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很多的音啊 당연한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말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데그 말들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好계시로 2장 3장에면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 한수장장中有 7个教会. 교회에 공통적인 말들이 나와요. 那麼个教有共同的音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說요面 듣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목소리>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우리의 생각 따라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우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사실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들 속에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우리很多的部分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인가 우리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고요. 이의방이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이는방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응약을 붙잡는 그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시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사실들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 줘야 되는 것지就是이요什么样的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 1편 105절의 주의말씀은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是我脚前的灯是我路上的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여름을 축원합니다. 용주하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바로 어 안, 어, 안, 안나스와 또 가야바, 빌라도 또한 가론 유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화에보은을 유다, 제사장, 그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에 보면 바로 베드로가 나옵니다. 의내용 15절부터 17절, 25,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급히 나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모습들이 나오죠. 베드로이다베드로 나서 세 번이나 부인했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1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17절에 문지키는 여종 앞에서 부인하게 되고요1 7 2 5절에 27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되고요그리고 27절 마지막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부인함으로 세 번째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否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谁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시토마 16장 16절 유일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왜고다 다시는 절대로 예수님 죽는 자리에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아시 예수님과 같이 지키시겠다고 혼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 13장 37절에 뭐라고 말씀이 는가요 "죽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겨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님을 믿지 않아서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uh, 예수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바로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后面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彼得的回答是什么呢?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시주아니님께서세번이나 물으시면 세 번이나 대답하셨습니다. 도산스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呢 자신이 말한다와 같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순교한 사람이 바로 배도였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我曾经 두려움으로 예수를 부인했지만요虽然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전 인생을 들인 전도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他是道者基督上了整生命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하름으 축원합니다. 영주님, 주여, 예수 그리도와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36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就是的神的不世 그래서 육신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싸움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허감의 근세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성국의 왕.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바로 왕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했습니다 또면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로 나는 자들을 노아 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사단의 왕대심을 무너뜨린 사단의 왕됨을 무너뜬 참된 왕 중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도왕왕 사단 왕의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거치셨단 말씀했니다이하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거치셨단 말씀했니다이 세상 날의 이 세상 날의 참된 왕으로 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그때 참된 해방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도라는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 또한 믿는다면서도 자신의 기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跌倒그러나 <목소리도> 그때 그때마다 말씀 붙여또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베드로고백해놓도 <목소리도>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설수있어요그러와 <목소리도> 여러분 하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但是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들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그 축복 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왕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그 그때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양자들 인생도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을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귀한 깊은 비밀들을 찾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에 매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